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제17기 S24배 고유 동문전입니다. 32강 보내드립니다. 한철근 해설위원과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경기고와 경성고가 만났습니다. 경기고 우승한 팀이었습니다. 강자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통을 가진 팀이라면 경성고는 신흥 강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신흥 강팀이라 그러는데요. 네. 네, 옛날서부터 센 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센 팀인데 저 멤버 구성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개성이 강한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력도 고강해요. 왜냐하면 전국구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전국대회를 나가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그 그렇군요. 네. 전국대회는 개인전인데 이게 네. 단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경성고등학교가 여태까지는 잘 안 나와서 그런 거죠. 경기고등학교가 오늘 큰코 다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32강에서 강팀끼리 맞붙게 됐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보고 오시죠. 제17기 S24배 고교 동문전입니다. 본선은 32강으로 시작합니다. 1국과 3국은 3일 릴레이 바둑, 2국은 2대2 연기 바둑으로 펼쳐집니다. 네. 3회 우승팀은 최소 7명이고요. 4회 우승팀은 8명이 추천해야 돼요.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고요. 1분 면에 5치 공제, 3분 초과는 시간패가 됩니다. 우승은 500만 원, 준우승은 30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32강이 정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경기고와 경성고가 만나게 됐고요. 역시 아직도 강팀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네, 오늘 시합이 굉장한 강팀들이고요. 네.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뭐 대신고도 있고요. 네, 서울 사대부고, 여기도 아주 박빙이고요. 네, 춘천고가 충암고하고 만났습니다. 네, 고교동문전 이벤트 마련했습니다. 최고의 장면 찰칵 본방 인증 이벤트입니다. 매주 목금토일 밤 11시에 찾아가고요. 그 아래 보이는 번호로 응모해 주시면 지금 경기 시청하시고 선물도 많이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고는 항상 오더가 정해져 있어요. 네, 거진 그런데요. 네. 사실 또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1차전을 과연 어떻게 낼 것이냐가 문제인데. 네. 연기 바둑은 대충 정해진 것 같고. 그렇죠. 1차전, 3차전은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경성고는 또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자, 1경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제17기 S24배 고교 동문전 32강전입니다. 경기고 대 경성고의 대결. 경기고는 2회 우승 전력이 있고요. 경성고는 전기에서 4강까지 올랐습니다. 네, 먼저 경기고입니다. 전욱 선수 나왔습니다. 네, 선실리 후타계인데요. 네, 1986년에 법조 바둑대회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경성대학교에서 이제 법학전문대학에서 그 교수로 대체되겠고요. 네. 변호사입니다. 경기고는 항상 출전하는 팀인데도 항상 새롭다는 출전 소감을 남겼고요. 김정우 선수입니다. 경성고입니다. 네, 김정우 선수는 역전형 바둑인데요. 열심히 두는데 행마가 느리는데 수학 박사예요. 연세대 출신인데 연세대 대표 선수는 또 예,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1국입니다. 3인 릴레이 바둑으로 펼쳐지고요.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입니다.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국입니다. 1국 각각 3명씩 출전하고요. 먼저 경기고입니다. 전욱, 김세현, 김원태 선수가 나왔는데요. 익숙한 선수들입니다. 네. 근데 그 김세현, 김원태 선수가 경기도학교 에이스 조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경성고등학교 김정우, 강정길, 유승엽인데요. 김정우 선수가 예, 어떻게 도주느냐. 강정길 선수도 잘 두고요. 유승엽 선수는 이제 바둑 기자. 그렇습니다. 거든요. 그리고 예, 너튜브도 요즘 열심히 하는. 네. 김정우 선수가 사실은 제가 그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그 바둑학과 교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 대국이 그 양 교수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아기 쪽에서 이 정아기 쪽에서 날일자로 지키든지 우상기 입구자로 사선에 두든지 정아기 지금 예, 지키는 거 예, 그거 하면은 보통 돼요. 저거 그러니까 우상기 입구자 안 뒀다고 거기를 강압적으로 가는 거죠? 어, 바로 누르네요. 김정우 선수가 사실은 약간 장고파인데 오늘은 번개손이네요. 진행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전략이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어, 저기는 좀 막히면 아픈데? 어, 우상기 바로 막나요? 네. 막을 수도 있고 눌러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손을 빼면서 굳혔는데 화점에서 눈목자고 치면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눈목자인데 사실은 저 눈목자보다는 날일자로 굳히는 걸 좋아하시면 됩니다. 저 갈라치기거든요. 이제 가장 저럴 때 저 좌상기에서 저 눈목자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이제 열중시어 차렷해야 되고요. 차렷하는 게 블루스팟 같은데 아유 뛰어 들어갔어요. 자 저러면 예전에는 2선으로 붙였는데 과연 지금은 블루스팟이 어딘지 아 뛰어 나가는 거죠. 블루스팟은. 어 그래도 갈라치기부터 이렇게 2선 붙이는 수법까지 반가운 모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막 진도가 나가고 있죠? 그 귀를 막아야 돼요. 저 2선을 막아야 되거든요. 아 위로 단수 치는 게 아니라? 예. 예, 저렇게 막아서 이제 백도 예, 이선을 귀에서 이선을 한 칸 띄는 수가 보통인데 김정우 선수는 자기 돌을 이렇게 슬쩍 밀었잖아요. 네. 예, 아주 꼼꼼해요. 자, 저기서는 그 귀에서 이선으로 한 칸 띄는 수가 보통인데 과연 어디로 둘까요? 어, 따내고 볼 것 같은데 여기서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흙은 지금 이선을 한 칸 띄었죠. 그러면 뿌리를 끊어야 되죠. 뿌리. 옛날 그 뿌리 하면은 쿤타쿤테가 생각나는데. 네, 지금 뿌리. 네. 네. 뿌리를 끊어야 돼요. 따내고 몰고 넘자고 해야 되는 것까지가 예, 저런 형태에서는 예전의 고전입니다. 근데 지금 그 고전이 나왔는데 그 이제 실전형이에요. 이런 거는 실전에 나오는 거고 더 좀 백이 더 튼튼하게 들면 그 변을 지켜두는 게 더 좋았죠. 아까 제가 2선에 지금 한 칸 뛰는 수가 이거는 보통 해야 되는 거예요. 고급 수는 두터운 수를 두려면 좌변을 아까 그 뿌리 끊기는 데 있지 않습니까? 3선으로 있는 게. 네, 그걸 네. 있는 수가 두터운 수입니다. 근데 팩감을 써야 되는데 어깨 짚은 수가 근데 지금 같아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변에 그냥 퐁당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패를 더 시작하려면 좌측을 저 젖혀서 또 끊어가는 게 있어요. 어 좌변을 젖힐 수 있을까요? 흙도 팩감이 필요할 텐데요. 네. 요 점으로는 네. 여기 뛰어 들어가는 게 이런 형태에선 급소입니다. 여길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딜 뛰어 들어가냐면 만약에 이쪽이 눈목자였으면 조금 다른데요. 날일자니까 여길 둬서 이제 이 여길 두잖아요. 여기 A를 두면 만약에 B로 이렇게 하면 이제 속고요. 여길 둬야 되는데 그때 이쪽 붙여서
요 붙이는 수만 아시면 여기서는 수습하기 쉽습니다. 아, 이제 과감하게 젖혔습니다.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몰고 먼저 몰 겁니다. 먼저 몰고 나가는 거를 패감으로 쓸 것 같아요. 몰아야죠. 두 점을 일선으로. 네, 몰고 따내면 여기를 하나 나가려고 그럴 거예요. 아, 자체 패감이 있군요. 네, 패감을 쓰겠다 이거죠. 이제 따낼 때가 이제 여기가 이제 제대로 된 거거든요. 이제 우상기를 뚫으면 될 것 같은데. 우상기 한 점이요. 우상기 한 점을. 브루스팟은 과연 어딘지 한번 알아볼까요? 어? 가끔 AI가 사고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을 때네. 네. 근데 저 상변 쪽에 아 요거 거기도 패감이 될까요? 아, 패감인데 더 충격적인 게 상변 뚫는 게 더 충격적일 것 같은데. 요 자리요. 요게 이렇게 해서 두 번 쓰는 게 더 충격적이었을 것 같은데. 아, 순순히 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더 키웁니다. 아, 그게 꼭 득인지 몰라요. 위에서 몰고 이선을 한번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이제 여기를 이렇게 몰고요. 나가잖아요. 요거 지금 두는 거 돼요. 이거 두면 여기 나와야 되거든요. 그때 패를 따면 그때 패를 타면 돼요. 아이고! 이건 대망했는데? 이건 대망했습니다.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 일대기를 그린 게 대망이거든요. 네. 일본 소설이요. 이렇게 되면 흑이 굳이 패를 해소하지 않아도 해결이 됐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놓친 네.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요. 때가 왔을 때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요거를 근데 기력이 약하면 할 수 없어요. 이게 이 빈축처럼 모는 건데요. 빈축을 모르면 빈축을 받습니다. 네. 지금 전욱 선수는 빨리 우하기를 연타하고 싶은 마음에 간단하게 단수만 쳐두고 손 뺐습니다. 지금은 요거 있느냐 뻗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있는 게 두터운 수예요. 사실 이런 거를 이런 거에서 이거 해서 또 이거 따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이거 바둑이 안 느시죠. 왜냐하면 여기는 또 달라 그러면 서비스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공배를 하나 메우는 게. 근데 요거 잡을 방법에 요거 있는 것도 있지만 요거 뻗는 수도 재밌어요. 있느냐 뻗느냐. 그 상대방이 두는 걸 계산하면 되거든요. 흙은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를 잡으니까 그 자리를 먼저 간다 이거죠. 네.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를 한 칸 띄는 정도 같아요. 이렇게. 그죠. 김정우 선수는 수학 박사답게 말이죠. 돌멩이를 이렇게 놓고 약간 이상해지면 본인이 이쁘게 만들잖아요. 아, 네. 네. 김정우 선수의 특기입니다. 또 흐트러지는 걸 못 보는 분들이 있죠. 꼭 김정우 선수는 바둑 둘 때는 그래요. 평상시에는 제가 이렇게 교류를 안 해봐서. 네. 아우 그거는 별 큰 의미가 없는 수인데 우변에 붙이는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흙 진영이 넓어질 때 쓰는 거예요. 지금은 5분 남았습니다. 고기는 우변이 별로 작은 데입니다. 이제 밑으로 젖히느냐 위로 젖히느냐의 갈림길에서는 여기서 밑으로 젖히면 안 돼요. 지금 김정우 선수 위로 뻗든지 이걸 한 방 매기고요. 요거는 행마의 요령이 어유. 땡큐죠. 별로 여기는 제자리 뛰었는데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우하기 흙엔 별로 영향이 없어요. 네, 그럴 때 이제 또 영향가가 없다는 거죠. 깨긴 깼는데 지금 요거는 네. 하나 못 먹는 거 하면 하나 찔러봐야 돼요.
어깨 짚을 때는 항상 이걸 해야 되는데 그 김정우 선수가 실리를 좋아해서요. 근데 여기가 충격적이면 이 붙이는 순간 멋질 때가 많은데 지금은 해봐야 별로 이렇게 뚫고 가거든요. 이거 뚫으면 이렇게. 근데 지금은 안 되죠. 요거 해봐야 여기 끊어야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아버리면 이거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밀고 요거 미는 게 지금 적시타입니다. 타임리 히트. 네. 가뜩이나 그거 밀고 싶었는데. 그렇네요. 저 치면 끊깁니다. 여기 또 나가잖아요. 또 나가서 끊어요. 계속 이거. 나가겠죠. 네. 자, 백은 아이고 이 지금 아이고 저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 선수가 앞으로 전진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거 아닌데. 지금 끊는 것부터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거 막는 데는 본인의 의표를 찔렀다는 거죠. 본인의 상식에는 그 수는 안 되는 수를 뒀다. 끊을 때 이 선을 젖혀야 돼요. 아, 소매를 한번 걷어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아마도 칠단이야. 진짜 아마 칠단이야. 그런 겁니다. 백이 좀 곤란하게 된 건가요? 지금 저 오늘 전욱 네. 선수가 컨디션이 별로인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두고 나오는 게 좋은데. 제가 이 오다를 봤을 때 경기고 오다에 김세현 선수가 에이스 중에 에이스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서열을 꼭 매기면 지금 서열 1위는 김세현. 그다음에 2위는 김원태. 3위는 전욱이거든요. 전욱 선수. 네. 그거는 좋은 수예요. 막으면 예, 먹여쳐서 단수까지 치겠다. 그건 아주 멋집니다. 먹여치고 한 대 맨매를 해야죠. 고객하고 지금 뭐 버릴 수는 없으니까 뚫고 나와야 됩니다. 전욱 선수가 항상 이제 초장으로 나오면서 초반 잘 견뎌줬었는데 돌이 끊기면서 난감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세요. 김정우 선수가 물을 마시는데 맛있게 마시잖아요. 네. 아주 여유 있어요. 근데 전욱 선수가 전 미안한 얘기인데요. 될 수 있으면 안 두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더 두면 덜수록. 근데 예, 오늘 다 잘했는데 지금 이건 아주 기본기가 충충하죠. 이수가 참 오게 튀네요. 이수만 없었으면. 그렇죠. 그거 말고는 지적받은 수는 없었는데요. 네. 그렇게 하고 이거 또 밀고요. 또 나가잖아요. 이거 한번 끊어봐야 돼요. 하려면 여기가요. 만약에 이렇게 싸우자는 수는 안 되고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수가 선수예요. 아이고. 바로 이어요? 아, 그거 악수인데. 아, 이거 선수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뒀을 때 아무래도 이거 두고 싶었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김정우 선수가 요걸 뒀는데요. 그냥 뻗는 수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왜 뻗는 수하고 요거 무슨 차이냐면 뻗으면 사는 거 똑같거든요. 받아줘도 손 빼도 되죠. 그렇죠. 이건 막고 나서 이건 네. 손 빼야죠. 이거는 손 빼는데 자꾸만 머리를 긁적긁적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또 지뢰가 또 하나 또 매설이 돼가지고 요거는 지금 흙이 그렇죠. 전욱 선수가 지금 저 김정우 선수의 그 명성에서 지금 매를 두 대 맞았거든요. 네. 펀치를 두 방 맞으니까 야 이거 옛날에 타이슨 펀치다. 그러니까 시계를 봤어요. 그러면 네. 안 두고 나오는 게 최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체크를 그렇죠. 하면서. 5, 6, 7 여기서는 멈춰야겠다는 생각을 했나 네. 봅니다. 초만년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전욱 선수가 포인트를 크게 잃진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할 것 같고요. 중반전이 기대됩니다. 32강전 1국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제17기 S24배 고교 동문전 32강전 5경기 1국입니다.
경기고 대 경성고의 대결이고요. 3인 릴레이로 펼쳐지고 있는 1국입니다. 네, 김세현 선수가 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막중한 임무를 띄고 나왔는데요. 네, 인터넷 기대는 9단이고요. 네,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리 전투용 바둑입니다. 아마 7단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아마 7단. 경성구입니다. 강정길 선수가 중장으로 나왔습니다. 네, 보석 같은 만남의 시간. 두터운 기풍인데 세실배 입상, LG배 8강, 뭐 넷마블 우승, 엔게임 우승, 뭐 숨겨진 강자인데요. 네. 예전은 아마 6단. 우승을 3번에 아마 7단 줬거든요. 그렇습니다. 5단까지는 여러 방면으로 따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6단과 7단은 전국대회 우승을 해야 되죠. 네, 보통 여기 두게 돼 있죠. 네. 근데 하변 지켜야 됩니다. 하변은 이렇게 띄워서 지키는 게 일반적인데. 아이고. 아, 끊을 수 있는데 끊질 않아요? 바둑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지금 흔들려는 조짐이 보이죠? 아, 뭐 이거 엮겠다는 뜻이죠? 네. 네. 엮어보자. 김세현 선수답습니다. 근데 네. 그거에 응수해지면 안 돼요. 예, 여기가 백집은 안 생기잖아요. 이게 백이 넘어가도. 그러니까 요 하변을 지켜두는 게 블루스팟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렇게 밀어서 대범하게 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차단하고 싶을 텐데 참았어요. 또 요 입구자도요. 지금 김세현 선수가 여기 뒀는데요. 여기는 일로 둬야 돼요. 여기가. 왜냐하면 나중에 팻감으로 혹시 잡히면 끊겼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바에는 요게 없는 게 낫을 것 같아요. 안 놓으면 나 잡으러 간다 해요. 안 놓으시면 나 이거 모시러 가겠습니다. 확실히 김세현 선수는 실리를 좋아하네요. 백이 굉장히 얇은데 우변까지 다 팠고. 근데 네. 요거 두기가 조금. 그러니까 이거 밀었으면요 하변 띄웠어야 돼요. 요렇게 따면 또 막는 것까지 선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이 왔다가 뭐 낚시질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또 막습니다. 하하. 지금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뜻인데. 어휴, 강정희 선수가 아주 두텁게 잘 떴습니다. 자, 요런 행마할 때요,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거든요.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붙이는 방법, 날일자 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너무 그 샤론스톤 수법이에요. 원초적인 수법이고, 예, 날일자 수가 지금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호구 당하는 게 아프진 않잖아요, 이렇게.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날일자는 좀 늦었을까요? 지금 날일자에도 되는데 문제가 이제 여기가 뛰어나가면 이 전체가 엮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그냥 이렇게 했으면 요 돌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에 대한 그 리스크가 좀 줄어드는데 그건 뭐 저희가 모르니까 예, 블루스팟을 한번 보죠. 아예 다른 곳을 가리키네요. 그건 이쪽 네. 이쪽 둬서 뭐 수를 내라 이런 뜻인데 너무 그 심오해서. 네. 공격하고 싶죠. 또 무리하게 잡으러 가다가는 흙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강정길 선수는 우변 백 대마만 보이나 봐요. 그렇죠. 지켜놔야 됩니다. 여기를 어디를 지켜놔야 되는데 예, 지키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길 둬서 이걸 젖혀 이으면 이게 젖혀 이으면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쪽을 지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지 우상기 젖혀 이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해놓잖아요. 이거 잡혀요. 이건 무조건 해놔야 돼요.
지금 요거 되셨는데 됐는데 한번 그냥 보여드리면 이거는 잡힌 모양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는 건 잡혀요 완전히. 네. 근데 여기는 요렇게 공배가 차 있으면 여기 들어가면 잡히거든요. 근데 요 젖혀 이으면 버틸면은 이건 있긴 있어요. 버티면 이렇게 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버티긴 하는데 문제가 이거 이쪽 젖혔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거 폐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꽃놀이 폐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놔야 돼요. 야, 모시러 가야 되는데 강정기 선수가 이거를 어떻게 모시느냐. 예,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인데 손님 접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접대를 하더라도 예, 아생하는 게 최고입니다. 예, AI는 이렇게 지켜두라 그러네요. 발전자가 기분 나쁘니까 이런 거는 네, 쉬렉이 아니라 쓰레기다. 쓰레기처럼 버려도 된다. 네. 어차피 흙집이 크게 나는 곳은 아니니까요. 네, AI 수법이 네. 이렇게 입구자. 옛날 애적에도 여길 뒀었는데 지금도 여기. 그런데 계속 고심하는 걸 보니까 잡으러 가고 싶나 봐요. 그 욕심이 생기죠. 네. 뭐 두 선수는 평상시에 이제 뭐 많이 아는 선수니까 그러니까. 조금 오바가 났잖아요. 오바.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기분 나쁘냐면요. 요렇게 콕 하면 여길 둬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가 아주 골치 아픈 게 이거 들면 이걸 몰아놔야 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잡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는데 요거 맴매를 당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데 하면은 사는 건 쉽죠. 아, 반대로 활용합니다. 고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김세현 선수는 백이 열분데 오히려 상대의 돌이 좀 공격 대상으로 보이나 봐요. 그렇죠. 지금 김세현 선수 네. 노리는 건 여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고 근데 요거를 좀 착각한 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를 이어야 되잖아요. 이거 끊을 수는 없거든요. 요수가 선수예요. 그리고 이쪽도 선수기 때문에. 여기 쉬우고 싶은데요. 나를 자로. 근데 이런 데는 네. 상대방이 간질간질 하잖아요. 안 건드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너무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구자 하든지 붙이든지 지키잖아요. 그러면 제자리 뛴 거죠. 이제 날일자 정도 할 것 같은데. 과연 브루스팟은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요? 브루스팟은 과연? 아, 지금도 입구자입니다. 날일자 해도 끊기진 않는데. 아, 근데 지금 네. AI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두면 이 붙였을 때도 젖힐 수가 없다 이거죠. 여기가 껴붙이는 수 때문에 끊어지니까. 껴붙이는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뭐 날일자 해야죠. 보통 저희들 행만대 이거 못 붙여요. 이거 못 붙이는 게 지금 아이고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급소 같은데 과연 AI는 어디가 좋은지 한번 브루스팟을 한번 볼까요? 흙도 지키긴 해야 하는데요. 여기 아까 안 한 급소를 한번 때려라. 하하. AI는 용서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 나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는다는 뜻이겠죠? 그래도 강정규 선수가 좋은 감각을 보여준 건가요? 저하고 인간적인 수를 둔 거죠. 사람다운 수 둔 겁니다. 제가 고수라는 뜻은 아니고.
이제는 여기 국군이 올 게 없으니까요. 이거 하나 들여다보고요. 이거 이렇게 쌍립을 하거든요. 열중시와 차렷하는 게 급서입니다. 안 놓으면 끊어지거든요. 아, 그러면 거기 둔 의미가 별로 없죠. 이거 둔 의미가 변했죠. 변색. 네. 이게 안 끊어져요.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걱정되는 게 이런데 치중당해서 나중에 이게 살았다고 치고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이렇게 끊어지는데 이거 잡으려면 여기가 이렇게 하면 잡을 수는 있어요. 단수 몰고 이렇게 저 요거 해놨다고 보면요.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이렇게 몰고 나가면 도망가기 어렵죠. 이렇게 밑으로 슬슬슬슬 기어 나가면 안에서 사니까. 예, 경기고등학교가 지금 위기입니다. 그 왜 위기가 그렇게 됐을까요? 그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요. 핵심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요. 지금 여기서 이걸 안 끊고 이거 민 거. 여기서부터 잘못됐죠. 그때는 그냥 크게 불리하지 않았어요. 아, 끊어 잡았으면 네. AI는 한 집 반 정도라고 하거든요. 지금 건너부터 끊으면 이건 난리 났는데요. 패를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 건너부터 끊으면 근데 여기가 요게 있어서 잘 안 됩니다. 여기가 제가 이게 가끔 저도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게 뻗는 수가 선수예요. 이렇게 둬야 아, 되는데 맛보기입니다. 예, 이거 단수 네. 나가고 쓱 하면 그 유명한 그 가나 아프리카 나라예요. 네. 그럼 끊을 수 없으니까 놓아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슬슬 공격해야죠. 슬슬이 맞나요? 살살이 맞나요? 둔다면 그럼 어디인 건가요? 상변 벌려 두나요? 상변을 일단 지켜주는 네. 게 그 지금 흔적이 이 노래에도 흔적이 있지만 흔적이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저 AI가 하는 수법은 여기 예, 여기 아 아까 그 아 참 이 친구는 한번 꽂히면 계속 가거든요. 요 다섯 군데인데 블루 스팟은 어디일까요? 좌기를 생각해 놓지 않았다면 무난하게 상변 벌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바둑 편집자한테 네. 말씀드리고 싶은 자리는 이런 거는 어정쩡하고요. 둘레면 이렇게 한 칸 띠. 그러니까 약간 밑으로 로우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 돌들이 원망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중에 이렇게 당하면 아주 김새입니다. 여기 집이 그 낮은 포복의 진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선수예요 이거. 강정길 선수가 유하게 도네요. 김세현 선수의 좀 공격력을 의식을 했는지. 그런데 김세현 선수는 공격보단 네. 수비가 더 능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비를 하다가 본인이 어? 강정길 선수야? 평소에 서로 만반해? 그러니까 뭐 이거 한번 흔들어 봤는데 낙은 없어요. 집이 많아야 이기잖아요. 저런 수 참 두시면 어때요? 상대방이 깝깝하죠. 급소죠. 근데 이 수보다는 사실은 이쪽을 하나 해놔야 돼요. 그런데 이 교환이 기분은 좋을 것 같은데 대신 백도 확정가를 얻었어요. 근데 흑은 기분만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초읽기 연장책인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 중앙 시온수는요 악수예요. 귀를 완전히 집을 만들어줬잖아요. 제가 아까 여기 수를 한번 안 가르쳐 드렸는데 지금 됐으니까 하면은요 이거하고 그냥 밀고 나가도 돼요. 밀고 나가면 이렇게 둬야 되잖아요. 여기 막을 때 단수 몰면 이어야 되잖아요. 이 돌이 없거든요. 이거 막으면 이거 끊어 잡으면요
잡았다고 치고요. 그럼 요거 젖혀 이으면 잡힙니다. 젖혀 이으면 요렇게 둬야 되는데 젖히면 두 수, 세 수. 완전 1분 남았습니다. 네, 지금 단수 치는 백돌이 없으니까요. 어, 이건 떴다 떴다 비행기. 어, 이건 승부수인데. 그 큰 자리긴 한데. 네. 하나 보험 하나 들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 받아줍니다. 이거 딱까봐 그러는데요. 손 뺐어야죠. 이게 지금 잡혀있는데. 근데 이 뭐를 걱정했냐면 이수를 걱정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빈축이 안 되죠. 이렇게 슬슬 나가면. 요 할 때 또 단수가 되니까 잡을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요거는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중앙으로 어떻게 딴 데 둬도 되거든요. 가일수로 이런 식으로. 이거 딸 때 그 다음에 몰면 되거든요. 정말요? 10초. 하나, 둘, 셋. 김세현 선수는 다시 넷, 한번 하변을 다섯, 벌리면서 다섯, 실리로 버팁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흙이 계속 두텁게 두면서 우변 백대마가 많이 열버졌는데요. 네, 과연 어떻게 될지. 네, 김세현 선수가 분발은 했지만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자, 과연 1국 어떤 내용이 될까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교동문전 32강 1국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5경기고요. 경기고 대 경성고의 대결입니다. 이제 마지막 선수거든요. 경기고입니다. 김원태 선수 나왔습니다. 네, 김원태 선수는 네, 실리형기풍이요. 네, 좌우명이 정정당당이라 그래요. 전 대학 바둑연맹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네. 국풍 81 왕중왕정 대학생부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고 합니다만. 네, 이번에는 경성고입니다. 유승엽 선수. 네, 실리형기풍이요. 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데 이기고도 10품. 어, 좋아하는 프로듀서 배윤진 작업이에요. 인공지능형은 상이죠, 당연히. 네. 네. 1989년 KBS 바둑대잔치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고요. 감각이 괜찮은데 진한 치계 속기, 형세 판단은 안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인공지능 공부량은 어떤 선수와 비교해도 못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네. 네. 너튜브. 아유, 그 급소를 맞았습니다. 이 지금 가뜩이나 집도 불리한데 네, 더 강력한 수는 여기 씌우는 수예요. 사실은 더 씌우는 수인데 이 정도면은 준수하죠. 이 눈이 여기 후수 한 집밖에 없거든요. 나가도 주변은 온통 흙인데 살 순 있을까요? 여기가 하나 선수가 되는 게 있잖아요. 이쪽이. 그 이건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나가야죠. 입구차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백은 살아야 되는데 네 입구자는 눈 모양에 띄웠죠. 근데 띄기 전에 이거 하나 밀어놨어야 돼요. 이걸 지금 이제 자세 하나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거 두면 이렇게 붙이는 자세가 조금 나오죠. 지금 밀고 아 근데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요. 여기가 네. 여차식 하면 이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 이 둘 중에 아, 하나 끊어지죠. 상변이 뚫리는데 중앙 백대마가 덩치가 커지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 지금 이거에 대해서 네. 두 선수가 아, 지금 저기 그 김원태 선수는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쪽을 염두에 안 두는 아, 거고. 네. 유승엽 선수가 이걸 봤는지 모르죠. 진작해야 돼요. 이건. 근데 여기가 변수가 되겠는데요. AI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AI 물어볼까요? 어, 일단 이거는 둬야 되고요. 이거는 일단 둬야 됩니다. 흙으로. 네, 지금 경성고는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빨리 해놔야 될 것 같은데. 빨리? 그렇죠. 거기 빨리 해놓으라잖아요. 지금 폐기해야 됩니다. 그 유명한 옛날 그 개그 있잖아요. 식기 전에 드세요. 네. 아, 지금 해놔야 돼요. 그 난리 납니다. 지금 안 하면 이 5점 잡히면 그냥 져요. 아이고. 끊기는 거 계속 놓치고 있으면. 아, 아직은 네. 아직은 좀 안 돼요. 지금 여기가 끊어지니까. 근데 여기를 진작 해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난리인데. 따는 게 아니라 이 살림살이가 지금 많거든요. 그 집도 많고 참 이런 바둑 참 두면은 해피인데. 아, 밀어두네요. 아니, 이제 위기를 하나 넘어간 거죠. 네. 바둑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백은 최나 공배뒀잖아요. 공배거든요. 뻗으면 살았죠. 왜냐하면 중앙에 여기 한눈, 이쪽 한눈에서 살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 살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 두면 이게 다 집인데요. 그렇죠? 어디가 블루스팟인데 한번 볼까요? 아, 이거는 일단 해놓고. 아이, 그건 뭐 똑같은 거. 선수인데. 중요한 교환은 아닌 거죠? 네, 그건 그렇게 크게 완전히 헬프는 아니죠. 아, 이제 끝내기로 들어갑니다. 끝내기로. 그래도 저 백이 사는 데 성공했어요. 아, 저기 우상기 저기가요.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뛰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땜질을 하나 해놨어야 돼요. 아, 그렇네요. 하변 가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하나 막아놨었어야 했나 봅니다. 집이 차이가 굉장해지는데요. 네. 이거 네. 과연 어떻게 두는 게 좋은지. 아, 지금은 저 여기를 하나 네, 선수로 들여다보라는 건데 뭐 이거 들여다보면 여길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고 나서 그다음에 응수하라 이런 뜻이네요. 너무 어려워서. 네. 아, 그냥 밀고 들어갔네. 네. 아, 저건 좀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짜부가 되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밀리면 요렇게 두자니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뻗을 가능성이 큰데 지금 이건 막아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백은 기분 나쁘긴 하네요. 집이 많이 깎였습니다. 막는 게 이제 아무래도 불리한데 그거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낫다고 하네요. 이렇게. 왜냐면 요거는 요렇게 하면 잡거든요. 지금 저 그 AI 형세 분석하면 흙이 열 습집 정도 유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걸 여기 살이 붙어서 지금 그럼 반면으로 거의 20집 차이가 나는 거네요. 네, 20집 차이 나요. 네.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바둑편 저런 거 이런 거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아 그거 안 하고 했으면 더 좋았는데 득점은 득점인데 그냥 뒀으면 요돌하고 요돌 교환이 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득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냥 치중해도 이거 못 해요. 그때 딱 하면은 딱 걸리거든요. 어, 이걸 손 뺍니까? 이거 괜찮나요? 부도 날 것 같은데. 여기가 어떤 지금 여기가 못 살았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아, 이거는 좀 5분 남았습니다.
아까울까요? 아깝죠. 네.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걸 해서 이걸 넘자고 하면 여기를 둬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이것도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있더라도 또 넘자는 게 선수거든요. 이렇게 붙이면 또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막으면 아주 기분 나쁘죠. 지금 여기 한 눈, 저기 한 눈에서 살아있는데요, 지금. 지금 중앙 연결하는 게 살아있어요. 네. 여기가 한 눈 나있거든요. 그래도 확실하게 연결해 둡니다. 지금 이게 몸조심인데요. 이게 왜, 아니,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뭐 여기 한 턴 나서 뭐 살아 있는데요. 이거 완착인데. 왜냐면 찌르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그만이에요. 완착입니다. 이게 바빠 죽겠는데. 이거 유승엽 선수 끝내기에 도가 텄네요. 근데 이런 건 이게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집이 여기 한 다섯 집 부쉈는데 어우. 뭔가 손바람을 내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젖혀있기까지 네. 해야죠. 독에 조금 득이긴 한데요. 이제 뻗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젖힐 때 잘해야 됩니다. 그냥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못 둡니다. 이렇게 뒀다간 여기 하변에 미리 끊어놓은 게 있어서 여기 잡힙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안 해놓고 이걸 집어야죠, 그랬으면. 끝내기에 하는 건 이제 바둑팬에서 알아두셔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 두면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두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네. 네. 아하! 뭐 유승엽 선수가 그 너튜브 방송도 하고 그래서 그 아주 기본기가 단단합니다. 시간도 계속 신경 쓰고 있고요. 집 차이는 막 줄어드는데 놀 데가 별로 없어요. 잡을 데가 없거든요. 이게 없으면 여기 충격적인 수가 많았거든요. 요거 교환이 없으면 지금 다 없다고 하시면 이거 붙이면 아주 기분 나쁘거든요. 이거 뻗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런데 붙이면 아주 기분 나빠요. 근데 사는 궁도는 안 나오나요? 이걸 뻗었다고 치고 이렇게 하고 경선고 3분 남았습니다. 아유, 사는 수는 바깥 공배가 다 채워져 있어서요. 사는 수는 안 나오네요. 네, 사는 수는 안 나옵니다. 공배입니다. 여기가 현실적인 수예요. 이렇게 두는 게 현실적인 수예요. 네, 끊기긴 했지만 여기 한 눈 살 수 있습니다. 네, 여기 한 눈에서 네. 두 군데 한 눈으로 살았는 거예요. 조금 위험한 수인데. 지금 왜 위험하냐면요. 되진 않는데, 야, 참, 그 경성고등학교 이렇게 되면 조금 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될 것 될 것 같아 안 되거든요. 그 이렇게 하면 살았잖아요. 손 뺄 겁니다. 이렇게 두는 수가 좋은 수예요, 지금. 끊어봐야 살아있으니까. 이것도 밀면 또 어떻게 해요? 이걸 미는 게 이쪽을 거꾸로 두는 게 난데. 지금 한 눈이니까 살아 있잖아요. 네, 끊어도 의미 없죠. 네, 아무 때나 둬도 네. 여기 두니까 그럼 요렇게 둬서 끊으면 난 살았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자리인데. 지금 이거 두고 이렇게 두는 정도거든요. 이렇게. 요거는
이게 지금 이렇게 붙여서는 안 돼요. 중앙 가일수 하면 아 이거는 예, 넘어갔습니다. 지금 네. 그 바둑편으로 요거 뒀잖아요. 이건 요렇게 두는 게 정수네요. 이렇게. 끝내기로 이거 다 했잖아요. 지금 여기가 반상 최대인데요. 이렇게. 근데 밀 때 이렇게 막는 수가 있어요. 이거 5분 남았습니다. 이거 두면 이렇게 둬서요. 요거 두 점 잡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지금 두 군데 아 요건 젖혀도 되는 자리예요. 아, 뭐 저게 그 깔끔하네요. 예, 그게 피니시 블로. 네. 아 그래도 좀 차이를 좁히나 싶었는데 그 열집 안쪽으로 잘 못 들어갑니다. 그럼 맛보기예요. 요 이어버리면 요로 도망가는거나 일로 도망가는거나. 시간을 신경 써야 되죠. 2분 안에. 여기도 흙은 빨리 해놔야 돼요. 여기요. 왜냐하면 여기가 만약에 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거 둘 때 이렇게 둬버려요.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기회 왔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모든 게 안 됩니다. 그냥 요거 뭐라도 안 되니까 요거 하나만 교환해 놓으면은 여긴 끝이에요. 나중에 요렇게 하는 게 득점이죠. 여기가. 요렇게 이걸 해놓고 이렇게 하면 여기 또 하나 가일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가. 그죠? 여길 이어야 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두 집밖에 안 돼요. 여기까지 습집. 이쪽을 최대한 집을 줄이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습집 만드는 수가 최선입니다. 이거 안 하면은 예, 다섯 집 메이드, 여섯 집 추라이 되거든요. 네. 추라이. 네. 네. 아, 이것도 딱. 아, 빠꼼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는 데는? 손해봤어요. 이거 끊을 이유가 없는 자리를 지금 또 손해봤습니다. 집 차이가 좀 줄었죠? 네. 하지만 놀 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거 끊어서 요거 한눈 만들 여지를 했거든요. 또 요렇게 붙이는 수를 없앴어요. 이걸 두면 이게 가나, 가나 쪽으로, 아, 가나가 되는 건데. 저 지금 1분 남았는데 무사히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페널티 하나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홉 집이잖아요. 1분 남았습니다. 오, 반상 최대 뒀어요. 저기가 두 점 살렸잖아요. 저기가 반상 최대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 우습게 보이더라도요. 여기가 역끝내기로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찝어야죠. 그거 두면 이거 찝히는 게 선수니까 이건 먼저 꽃감을 이걸 해놔야 됩니다. 양선수네요. 아 근데 여기가 또 네. 해서 그렇게 크게 헬프는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두는 수가 좋아요. 아, 끝내기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아 지금 50초 남았는데 될까요? 어, 그게 요게 끝내기로 조금 커요. 왜냐면 여기가 찝어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요. 자, 100은 이거 몰아야죠. 100은 이게 끝내기입니다. 그 실수했습니다. 잡을 수 있어요? 네, 실수했어요. 실수. 사진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수했어요. 사진 찍었습니다. 찰칵. 사진 찍었습니다. 이거 따내면 뒤로 몰아 떨구기. 그러니까 집 차이가 벌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네. 아, 유승엽 선수 뭐. 지금 어떻게든 30초 안에 들어가려고 바로 착수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개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두 개가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한 개는 어쨌든 시간 해제도 잘 봐야 되겠습니다. 네, 반패가 네. 남아야 해제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아직 많습니다. 반패가 남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뭐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아직 멀었어요.
여기도 한 눈이거든요. 요거 패도 한 집이니까 여기 둘, 셋. 아, 지금 넷. 마음 급해요. 또 그 와중에 패를 들어가네요. 그 잘못하는 거예요. 유승엽 선수가 저건 잘못하는 네.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시간이 없는데. 야, 한 개는 무조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한 눈이고요. 여기 두 군데 남았어요. 이건 뻗어야 되는 데는 네, 똑같네요. 젖혀 있고, 둘이 똑같고. 여기는 도바야 꽝이고, 여기가 한 군데, 두 군데, 여기 한 군데, 여기가 한 집입니다. 여기 두면, 여기 두 군데, 여기 두 군데 남았어요. 아, 지금 김원태 선수도 워낙 이 고교동문전 많이 참가를 하다 보니까 그 1분을 네. 요 두 군데만 하면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한 군데 아니요. 이거 아니죠. 여기죠. 여기. 한 군데 두 군데예요? 어, 그러면 시간 네, 시간 해제죠? 여기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아, 거기가 한 집. 여기가 몰면 여기가 그렇네요. 아니요. 여기가 한 눈이 아니에요. 유가무가네요. 아, 요렇게 하고 나중에 단수가 네, 있어요. 여기 한 집입니다. 요거 두면 해제하겠습니다. 이쪽 두면. 여기가 한 눈이에요. 여기가 나중에. 아, 지금 김원태 선수도 저 몇 초만 넘기면 되는데 이 생각에 계속 선수 교환하고 있어요. 여기만 두면 해제하겠습니다. 흑이나 백이나 이쪽만 두면 해제하겠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따져서 여기가 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양패인가요? 어떻습니까? 패죠. 아, 이거 이쪽으로 들어가면 아, 이게 패네요. 네. 아, 아 양패네요, 양패. 패. 아, 패죠. 네네. 어, 여기 두면 따내야 되니까 패 패입니다. 아직 여기 그럼 한 집 자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두면 해제하겠습니다. 1초. 근데 여기가 한 집이라 이거는 저희가 해제를 못 해요. 근데 두 선수가 누가 두느냐가 문제예요. 여기가 하나 남았는데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만 여기 두면 해제하겠습니다. 지금 반패만 남은 줄 알고 계속 거기만 끝내기를 하고 있어요. 다섯 공개하겠습니다. 맞아, 반패 할 수 남는데. 아, 그. 아, 지금 말하면 안 되죠. 지금 아, 여기가 지금 남았는데 왜 해제 안 하냐는데 한 군데가 남았는데 지금. 그렇죠, 이제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네, 여기 두는 바람에 해제하는 거예요. 지금 유승엽 선수가 저기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어, 그런데 지금 뭐죠, 집은? 자, 일단 개가가 이제 고시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승엽 선수가 다섯 집 공제를 시간으로 받았고요. 네, 여기가 한 집 자리가 있었는데, 그죠? 두 선수가 못 봤지만 네. 저희는 그 한 집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해제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집 자리를 두 선수 모두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원태 선수도 끝까지 어떻게든 그 1분을 쓰게 만들면서 결국 경선고가 다섯 집 공제를 받았고 저희는 뭐 룰대로 하는 거니까 네. 뭐 할 수 없죠. 거기 한 집이 눈에 보이는데 네, 단수를 따내는 순간에 가일수가 돼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건 똑같은데 저 맨 처음에 양패인 줄 착각했는데 따내는 순간에 네. 가일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백은 열 집 남았고요. 아, 김원태 선수 손이 떨려요. 흑은 27집. 백이 17인데 다섯 집이니까 12집이니까요. 6집. 12집 차입니다. 네. 6집 반을 펴면 5집 반인가요? 5집 반. 네. 네, 5집 반 선입니다. 두 선수가 개가할 틈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개가를 다 하고 나서 집을 만들어 놓고 승리 승패를 확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유승엽 선수는 그 해제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저기가 한 집 자리를 못 본 게 그 죄죠 사실은. 마지막이 좀 숨 막혔습니다. 경선고의 흑 5집 반승입니다.
그래도 유승엽 선수가 1분을 넘기긴 했지만 시간 관리를 잘했어요. 네, 아주 잘했어요. 네. 그쪽으로 하나만 오게 튀는 오기만 하나 놨으면 다섯 집도 안 하고 넘어갔을 수 있어요. 그렇죠. 김원태 선수는 아쉽죠. 32강 5경기 릴레이로 펼쳐진 1국이 끝났습니다. 경성고가 먼저 1국 가져갑니다. 네, 경기고도 일진으로 나온 것 같은데 경성고가 좀 더 셌나 봅니다. 근데 저 네. 김세현 선수가 우변에 일단 한 점 끊어잡고 살아뒀어야 돼요. 그랬으면 길었는데 그걸 부시긴 부셨지만 그것 때문에 온갖 순환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저 경기고는 아쉽고 경성고등학교는 뭐 예, 망해 대득을 받고 강정길 선수가 네. 예, 수호를 세운 잘 거고. 막았어요. 예, 유승엽 선수 마무리 또 좋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성구가 좀 더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과연 2국은 어떤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